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날씨가 쌀쌀했는데, 오늘 날씨가 겨울 날씨답지 않게 포근합니다. 자, 쪽파를 심으려고 왔습니다. 주위 분들은 지금 심으면 얼어 죽는다고 하면서 심지 말라고 하는데, 아,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흙을 파보면 아직 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최근 온도가 잠깐 영하 1, 2도 내려갔지만은 내일은 또 잠깐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영상 2도에서 9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쪽파 심을 장소인데, 이 장소는 그동안 4월부터 8월까지는 애플 수박을 심었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무를 심었습니다. 12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는 빈 밭으로 놀렸습니다. 원래는 사계절 풀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겨울에 쪽파를 심고 내년 봄에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텃밭 땅 놀려서 뭐 하겠습니까? 심을 작물이 있으면 심는 것이 좋겠죠. 쪽파 심는 시기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가능합니다. 단, 겨울은 본격적으로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12월 초에 심어야 합니다. 땅이 꽁꽁 얼어붙으면 심어도 죽기 때문입니다. 쪽파 심을 때는 간격이 몇 센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심은 곳입니다. 여기가 무심은 곳인데, 이곳에다가 바로 쪽파를 심겠습니다. 뭐 간격도 적당하고, 굳이 비닐 멀칭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곳에 심으면 딱 적당합니다. 전문으로 쪽파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몇 센치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내땅 실정에 맞춰가지고 쪽파를 심을 때는 쪽파 잎이 나와 있습니다. 요 잎을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만약에 뿌리가 길면 뿌리도 잘라주죠. 그리고 여기는 많이 붙어있고, 여기는 적게 붙어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떼서 따로따로 숨겼고, 이거는 그대로 수이면 됩니다. 쪽파 전구 윗부분을 자르는 이유는 쪽파가 자랄 때 가지런히 일직선으로 상품성 있게 크기 때문에 손질을 합니다. 저는 자르는 것과 안 자르는 것을 반반 심어서 비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봄에는 제가 경험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쪽은 윗부분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심겠습니다. 여기는 종구 윗부분을 자르고 심습니다. 텃밭에 자가 소비용으로 심는 경우에는 굳이 종구 윗부분을 안 자르고 심어도 됩니다. 그동안 쪽파를 10개 미만으로 심어 보았는데 그냥 심어도 잘 되었습니다.
오늘은 텃밭용으로는 많이 심기 때문에 비교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쪽파를 만들기 위하여 하시겠죠? 동굴을 심을 때는 일직선으로 하늘을 보게 하여 3cm 묻어두면 됩니다. 쪽파 다 심었습니다. 무심은 곳에 구멍을 뚫지 않고 그대로 팍팍 꼽으니까 금방 심었습니다. 참 쉽게 심었죠. 여러분, 내년 봄에 싱싱하고 푸른 쪽파 기대하세요. 가실 때 좋아요, 구독, 흔적 남겨주세요.